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 데이터베이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응시 구분이 B3에 입력된 데이터에 B3부터 B10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에 P-1인 학생들의 1차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D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수식 탭에 가시면 위쪽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범주 선택에서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The Average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A2부터 D10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제목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필드는 실제 평균을 구할 데이터의 열의 위치입니다. 1차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C2셀을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 오셔서 조건입니다. 조건은 응시 구분 필드에 가서 P-1이라는 조건을 필드명과 조건을 같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B2부터 B3까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A2부터 D10 영역 안에서 1차에 가서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은 응시 구분에 있는 P-1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점이 금성물산에 해당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결과를 표시할 위치 I12셀을 선택하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DSUM 함수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F2부터 I10까지 선택하고요. 필드는 판매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할 겁니다. 라고 I2셀을 선택하시고요. 또는 대리점 명이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단가가 2번, 그 다음에 출고 수량이 3번. 판매 금액은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라고 필드에다가 4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조건에 와서는 대리점에 가서 금성물산을 찾겠습니다라고 F2부터 F3까지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입니다. 표 3에서 부서가 영업 2부에 해당한 부서가 영업 1부면 따로 조건을 입력하지 않아도 될것 같았는데 지금은 부서가 영업 2부입니다. 사이 영업 1부가 있어서 문제에서도 다른 조건은 A23부터 A24 영역에 입력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A23에다가 부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A24에다가 영업 2부라고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필드명과 조건 값을 넣습니다. 이제 B24셀을 선택하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decount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decount 함수 확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A15부터 D21 영역 안에서 보통은 위에서 연습하셨던 거는 값을 한 번만 구하셨는데요. 지금은 1사분기와 2사분기를 구할 거고요. 수식을 옆으로도 복사할 겁니다.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때 A15부터 D21 그냥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주게 되면 나중에 드래그 옆으로 하게 되면 위치가 B15부터 E21로 바뀝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항상 A15부터 D21 영역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범위 정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필드는 14분기라는 필드명을 C15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B23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선택하고요.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면 D15셀로 바뀌겠죠. 조건은 부서가 영업 2부입니다. A23부터 A24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조건의 위치는 항상 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신 다음 확인 누르시고요. 옆으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소속이 조건을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H23에다가 소속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대한이고 그
다음, 준, 우승, 횟수가 5 이상, 크거나 같다, 5라고 입력합니다. 소속이 대안이고, 준, 우승, 횟수가 5 이상인 인원수를, 개수를 구할 건데, 개수를 구할, 제가 앞에 문제를 잘못 풀었네요. 3번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부서가 영업 2부이면서 1사분기와 2사분기에 대한 최댓값을 구하라겠는데 제가 4번 문제 함수를 보고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B24셀 선택하고요. 4번 하다 다시 3번 돌아갔습니다. 함수 삽입에 가서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Dmax를 선택합니다. 최댓값을 구한 함수는 Dmax다. 최소값은 Dmin이 되겠죠? Dmax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아까처럼 A15부터 D21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필드는 수식을 복사할 때 1사분기, 2사분기가 바뀔 수 있도록 C15셀을 선택하되 절대 참조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부서가 영업 2부입니다라고요. 부서가 있는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 F4 눌러서 절대 참조. 확인 버튼 누르고요.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3번을 제가 아까 왜 3이 나왔지 하고 봤는데 함수 문제를 잘 제대로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서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4번에 오겠습니다. 소속이 대안이고 준 우승 횟수가 5 이상 크거나 같다 5라고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디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건데요. 커서를 F24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디카운트 함수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위쪽에 작성되어 있는 F15부터 I21까지 선택하고 필드는 문제에서요. 이제 필드를 개수를 구하는데 우승 횟수 필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드명만 H15셀 선택합니다. 디카운트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속이나 기사를 선택하면 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가 없고요. 우승 횟수와 준 우승 횟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사용자 푸는 사람마다 H15셀을 선택할 수도 있고 I15셀을 선택할 수도 있어서 그냥 문제에서 이게 실제 기출 문제였는데요. 우승 횟수 필드를 이용해라라고 그냥 동일하게 H15셀 또는 숫자 3을 입력해서 구할 수 있도록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조건에 와서요.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소속이 대안이고 준 우승 횟수가 크거나 같다 5라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소속이 대안이면서 사실 소속이 대안인 건수는 3건이 있었습니다. 이 3건 중에서 준 우승 횟수가 5보다 큰 데이터는 네, 첫 번째 13과 마지막에 있는 5입니다. 그래서 두 건이라고 구해질 거고요. 문제에서 우승 횟수 필드를 이용하지 말아라. 아니,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면 함수 삽입에 가셔서 디카운트에 가셔서 확인.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동일하고요. 필드를 우승 횟수로 해도 되고 아니면 준 우승 횟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준 우승 횟수를 했을 때 조건에 와서 아까 작성한 걸 선택하고 확인 눌러도 동일하게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마다 H15셀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I15셀을 선택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제, 기출 문제에서는 우승 횟수 필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문제에 언급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필드명을 포함해서 선택하고 디카운트는 숫자가 입력된 필드를 두 번째 필드에 넣어야 하는데 문제에서 우승 횟수 필드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H15셀을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 와서는 H23부터 I24에 입력한 조건을 선택하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이거나 평가 점수라고 입력하고요.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합니다.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이거나 그다음 학년이 2학년입니다. 그러면 이거나기 때문에요. 사실요. 조건이 다르게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평가 점수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하고요. 학년은
한 칸을 띄워서 아래쪽에다가 2라고 입력합니다. 예, 뭐뭐 이거나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조건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위에 있는 예제처럼 소속이 대한이고 준우승횟수 뭐뭐 이거는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합니다. 제가 문제 파일에 색깔이랑 서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파일을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서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해놓을게요. 제가 엑셀 파일을 수정해 놓도록 하겠고요. 평가 점수가 크거나 같다 400, 학년이 2라고 입력하는데, 뭐뭐 이거나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입력을 다 하셨다면, C37셀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개수를 구합니다. 네, decount A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배우셨던 decount란 함수는 숫자가 있는 필드에서만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지금 사용하는 decount A, 뒤에 A가 붙어 있으면요. 숫자든 문자든 필드 어느 필드에서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400 이상인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리고 학년이 2학년. 중복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400 이상이 아닌 것 중에서 2학년이면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디카운트를 사용하면 꼭 학년이나 평가 점수 필드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고, 디카운트 A를 사용하면 학과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학년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성명을 이용하셔도 되고, 평가 점수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또 어떤 특정 필드를 이용하라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예제에서 기출문제였는데요. 언급이 없으면 어느 필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C37셀에 갖다 놓고, 우리 함수 삽입에 가셔서 decount A 선택하고 확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동일하죠.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니까 A27부터 D34를 선택하고요. 필드는 decount A라서 어느 필드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학과를 선택해도 사용하고 학년, 성명 상관없고요. 문제에서도 특정 어느 필드를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으면 사용자가 특정 필드 사용하시면 돼요. 전 성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C27셀 또는 3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조건은 평가 점수가 크거나 같다 400, 그 다음 학년은 2라고 입력한 A36부터 B38까지 선택하고요. 확인하면 아까 구한 것처럼 400점 이상인 데이터들을 다 구하고요. 400점 이상이 아닌 데이터들 중에서 혹시 2학년이 있는지, 그 동일한 데이터니까 한 건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여기도 동일하니까 한 건이고요. 네. 그래서 총 5건입니다라고 5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현재 구한 값 뒤에다가요.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 가셔서요. M%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상반기 합계가 5만 원 이상 조건을 직접 작성하셔야 될것 같고요. 필드명은 항상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조건을 넣기 때문에 조건 작성하실 때도 필드명을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타이핑하다가 오타가 있을 것 같으면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상반기 합계가 5만 원 이상 크거나 같다 5만 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10만 원 이하. 다시 한번 필드명은 상반기 합계 작거나 같다 1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5만 원부터 10만 원 범위이기 때문에 AND 조건이라서요. 조건을 같은 행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다면 이제 커서를 3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문제에서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이면 DSUM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항상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를 넣습니다. F27부터 I34까지 필드는 상반기에 합을 구할 겁니다. 실제 평균을 구하거나 합을 구하거나 최대값을 구하거나 하실 때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필드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하셨던 개수는 숫자냐, 그다음에 카운트냐, 디카운트 A냐에 따라서 숫자만 넣거나 아니면 숫자, 문자 상관없이 필드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오셔서 상반기 합계 5만 원 이상,
받거나 갔다 10만 원 이하 해당한 데이터 입력하셨던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살펴보셨습니다.